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영화관 알바생이 뽑은 영화관 민폐 손님 탑 5! 어떤 손님들이 민폐 손님일까요?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채널 고정! 5위, 과음하며 영화 보는 손님. 18.4% 영화를 보면서 과음을. 그러니까. 저는 한 번도 못 본 케이스라서. 저도. 4위, 입장 시간이 지난 후 들어가려는 손님. 23.9% 살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긴 하니까. 늦었으면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가야겠죠. 근데 뻣뻣이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럼 안 되겠지만. 네. 그리고 뭐 1, 2분 이렇게 늦는 거 있잖아요. 광고 나올 때 이럴 땐 괜찮아요. 정말 러닝타임이 많이 지났는데 자기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그러면 되게 난처할 것 같아요. 알바생 입장에서. 공동 2위, 핸드폰을 하거나 벨소리가 울리는 손님. 그리고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손님. 28.2% 그쵸, 알바생도 다른 그 관객들 눈치도 그렇죠. 보이고 그 다른 관객들도 굉장히 불쾌할 상황이죠. 맞아. 혼자만 이용하는 개인 공간이 아니라 그쵸. 공공시설에서 뭐 다들 돈 주면서 보는 거잖아요. 그쵸. 최소한의 에티켓은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요. 네. 1위, 팝콘 등 음식물을 과하게 흘리고 가는 손님. 42.5% 저는 해당 사항이 안 되네요. 왜냐하면 저는 뭘 사면 일단 다 먹어버려요. 영화 시작 전에 먹는 다 먹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해당이 안 돼요. 맞아. 근데 맞아. 많이 본 것 같아요. 영화 이제 끝나고 불 탁 켜주고 막 나가는데 바닥에 막 팝콘이 있고 음료수 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버리고 가시는 분 정말 많더라고요. 영화관 알바생분들이 뽑은 영화관 민폐 손님을 알아봤는데 그 손님으로 인해서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을 겪는 거니까 더 예민하고 더 민폐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영상에서 확인해보니까 민폐의 유형이 좀 종류별로 있죠. 중요한 게 내가 그런 민폐 손님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봐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앞으로 더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주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